너무 예쁘죠? 한국에 이렇게 잠깐 왔을 때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. 몸 체크를 위해서. 독일은 워낙 그런 거 하려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국이 말이 더 잘 통하니까요. 대답하면 안 된대요. 아, 수제비집에 오징어 덮밥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. 근데 항상 저기 수제비집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갈 때마다 그 깔끔한 맛 진짜 맛있어요. 고등학교 때 저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번 다 봉고차 애들 다 끌고 갔었거든요. 봉고차 아저씨까지 저기 다 같이 가서 먹은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. 아, 햇빛 추천! 저는 지금 푹 쉬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. 저희 이제 오늘 눈도 오고 추워가지고 그냥 안에서 볼 것 같아요. 신세계 백화점. 네. 네. 불쌍한 내 친구. 지금 여기는 독서실이고요. 여기는 수다 떨고 있어요. 한량이에요. 곧 결혼하는 한량. 11시 25분에 샤워 접으러 갑니다. 가족들이랑. 신난 아빠. 인형이 복구됐어요. 이거 저희 집 강아지가 다 물어뜯었던 것 같아. 쌍강! 아, 맛있어. 짜장이에요. 여가 짜증났어요. 지금은 병원에 왔네. 이거 봐봐요. 너무 이쁘죠? 롯데 타워가 무슨 그 뭐지? 엘사 타워 같이. 너무 이쁘다. 하늘이랑. 보세요. 처음 타러. 안 보여. 이상해. 왜 그러지?
오슬로를 싹 하러 갑니다.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. 그랬다가 아 그 전에 이제 내일 낙엽이랑 슬라임 만들기로 했거든요. 낙엽은 제 친구예요. 기대해 주세요. 너무 오랜만에 이런 데 왔어. 이제 화장을 지우고 엄마가 사온 서프라이즈 맥주! 맥주! 완전 귀엽죠? 일본 맥주를 마시면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조금 쇼핑을 했어요. 왜냐면 에센스랑 수분크림을 다 써서 이제 새로 살 때 돼서 좀 다 샀어요. 그리고 아이브로우도 사고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. 하드 포뮬러브 슈에무러거를 제가 한 대학교 때부터 쓴 것 같아요. 한번 짜잔 열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는 이 키스미. 항상 한국에서 독일 갈 때마다 하나씩 쟁여 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안 번지고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 그 마스카라 리무버. 마스카라 리무버도 잘 써서 샀고요.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사봤어요. 이게 그 시드니 님이 좋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써보려고요. 비행기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이거랑 이 에센스랑 그리고 크림은 제가 원래 항상 클리니크 거 썼는데 처음으로 비오템에서 써보려고요. 이거랑 그리고 이것도 진짜 궁금해서 사봤어요. 브이리프팅.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. 저 두턱 자꾸 잘 나와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. 오! 오! 어, 이거 대박이다, 엄마. 이거 봐. 피부색만 같았어도 피부색이 너무 다르다. 얜 너무 하얘. 감쪽같지? 아, 제가 이걸 산 거예요. 킬브로우 클리오 거. 틴티드. 뭐? 타투, 타투인 거. 킬브로우 타투 라스팅 젤 펜슬. 에? 뭐, 이게 뭐지? 잘라? 예. 네. 아, 맞아요. 아이고, 이거 사봤어요. 그리고 또 클리오에서 그냥 이거 살 때 구경하다가 이 색깔도 이쁘길래 샀어요. 이거는 주시 파파야. 뭐요? 그리고 제가 또 산 게 있네. 바로 이거예요. 아, 이거는 바로 쓸데없는 귀여운 손거울? 아,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. 이게 약간 폴리포켓 느낌 나서 너무 귀여워요. 제가 폴리포켓 진짜 좋아했거든요. 귀엽죠? 이게 보는데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. 이게 제가 산 오늘의 아! 이거 제일 중요한 거. 리얼테크니크 거 누가 좋다고 써주셔가지고 샀어요. 드디어 브로우를. 이거 독일에서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결국 한국에서 사네요. 그러면 마셔보면서 편집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제 이 틴티드 브로우 한번 해보려고요. 떨려요. 잘못되면 어떡하지? 네.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. 어머, 이거 어떡하냐, 진짜. 영상을 빨리 봐야겠어요.